에너지 창업에 주목하라. 단열 필름을 이용한 건물 썬팅 사업이 뜬다. 깔끔한 정리정돈이 가정의 행복을 부른다. 정리정돈 컨설턴트의 세계로. 현대인의 두피 건강을 책임진다. 두피탈모 관리센터. 자외선과 열을 차단하고 실내 프라이버시 확보를 위해 대부분의 차량이 시공되고 있는 것이 바로 썬팅 필름. 최근 들어 이 썬팅 필름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각종 건축물에도 많이 시공되고 있는데, 뛰어난 단열 효과로 에너지 절약에 도움을 주고 방범 및 인테리어까지 다양하게 변신하고 있는 썬팅 필름에 대해 알아보았다. 썬팅 필름에 대해 알아보고자 찾아간 곳은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기업.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요즘에 썬팅 필름 시장에 영향력을 널리 알리고 있는 기업이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봤는데요. 어떤 회사인지 회사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 기업은 단열 및 안장 방범 방탄을 주목적으로 하는 인도어 필름 업체로서 에너지 절약 필름과 고객의 생명과 재산을 생각하는 시큐리티형 필름을 개발, 생산,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유리 외벽 방식의 건축물이 유행하고 아파트 등에서도 대형 창호를 선호함에 따라 가장 문제시되는 것이 바로 에너지 손실에 의한 냉난방비의 증가인데, 이러한 에너지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단열 필름의 시공이 필수. 최신 트렌드로 예상되는 가지가선 60%, 자외선 99%, 적외선 99% 등 총 에너지 차단율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고투명 단열 필름으로 탄소 배출을 저감시키는 친단열 필름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열 필름은 자외선 차단과 눈부심 방지는 물론 실내 프라이버시를 확보하면서도 시원한 조망이 가능한 것이 특징. 이 필름 제품들을 보니까 숫자가 다 적혀 있어요. 이 숫자가 의미하는 부분이 있나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여기 에코 6099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60하고 이제 99가 뜻하는 뜻은 이제 60은 비투과율을 말하는 거고요. 이제 99는 이제 열 차단 지수 99%를 말하는 겁니다. 자동차에 붙이는 필름은 열 차단이 10% 20%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99% 된다고 하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차이가 얼마나 크신지 이제 대충 보셔도 알 수 있잖아요. 19년 역사의 대표적인 윈도우 필름 브랜드로 국내 시장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 기업은 무엇보다 우수한 품질이 장점. 이 필름을 붙여가지고 열이 얼만큼 차단되는지를 신체적으로 열을 즉시 체감을 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예전만 해도 책상이 진할수록 열을 많이 차단한다는 그 기본적인 원리들이었는데요. 최근에는 기술이 많이 발전되면서 빛은 많이 추가가 되면서도 밝으면서도 열은 더 차단이 되는 그런 제품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인테리어가 깔끔해서 예, 좋고요. 밖에 아파트라서 밖에서 이제 누가 보거나 그런 건 되게 신경 쓰이는데 여기서는 보이는데 밖에서는 안 보인다고 예,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일단 제일 좋은 거는 확실히 좀 덜 덥고 덜 춥고 그런 것 같아요. 탁월한 품질과 철저한 시공으로 승부한다. 건물 썬팅의 수요가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이 기업은 현재 전국적으로 대리점을 확장하고 있는데, 에너지 절감을 위한 건물 관리는 친환경 윈도우 필름으로 시작되며 건물 썬팅은 유리의 취약점을 개선하는 창업 아이템입니다. 초기 자본에 대한 부담을 적게 하고 소자본 창업으로 건물 썬팅 대리점을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경기도 김포에 있는 한 대리점. 이곳은 건물 썬팅을 기본으로 자동차 썬팅까지 멀티샵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무엇보다 본사의 든든한 지원이 중요할 텀. 네, 건물 썬팅과 자동차 썬팅의 유동적인 시장성을 상호 보완해서 고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본사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초보자들도 쉽게 대리점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지속적인 홍보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인터넷 관리팀을 구성, 홈페이지 제작 및 유지 관리에 있어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기존 창업자 및 예비 창업자를 위한 영업 및 시공 교육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네, 제가 성남에서 건물 선택을 하고 있는데 본사에도 지금 자동차 전면 선택을 같이 하고 있으므로 제가 배우고자 교육을 받으러 왔습니다. 그런 재고 부담이 없고 또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를 해줌으로써 저희들이 초기에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건물이나 차량 선팅뿐만 아니라 가맹점 수입의 극대화를 위해 본사에서는 다양한 아이템을 개발, 보급하고 있는데 어떤 필름을 붙였길래 이렇게 건물의 문에서 영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예. 이 필름인 경우에는 그 리어 스크린용 프로젝션 필름이라 그래가지고요. 후면에서 빔 프로젝터를 쏴가지고 전면에 그 화면에 맺히는 특수한 필름입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그 영업 매장 같은데 거기에 대형 유리창에다가 이 화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특수한 필름입니다. 또한 외부 침입을 막아주는 방범 필름과 테러 예방을 위한 방탄 필름을 비롯 김서림을 방지하는 필름까지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어 해외에서도 꾸준히 대리점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 Yeah, well, they provide a very good service to us. In fact, that we're quite satisfied with the quality. And a very important thing is the after-sales service. We quite like it. Yeah, they have a very good backup. 70 to 80% of the Malaysian car, they did put on this tinting film. So that's why we are here. We want to learn more from this company. Yep. 친환경 윈도우 필름으로 고수익 틈새 창업에 도전한다. 다양한 제품과 체계적인 창업 시스템으로 고품격 인테리어 관련 기술직 창업이 가능한 썬팅 사업에 주목해보자. 그 많은 예비 창업진과 재고 부담이 전혀 없으면서 여유를 갖고 충분히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점을 목표로 다양한 아이템 개발을 할 것이며 또한 썬팅 스쿨이라는 학원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각종 식품들이 곳곳에 쌓여있는 냉장고, 주방기구와 그릇이 가득한 수납장과 싱크대, 그리고 어디선가 나타난 한 무리의 주부님들. 갑자기 냉장고를 뒤지기 시작하더니 온 집안을 뒤집어 엎는데 이분들이 지나가고 나니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나 주목하시라. 행복을 부르는 정리정돈의 마법, 정리정돈 컨설턴트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네, 이 정리정돈에 있어서 최고의 명품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업체라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가정, 사무실 등 정리정돈이 필요한 곳에 전문적 지식과 노하우를 통해 정리를 대행해주는 업체입니다.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여성의 사회생활이 활발해지면서 집안 정리정돈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 분야별 전문화를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를 대행해주는 곳이 바로 이 기업. 네, 정리하고 싶어도 방법을 모르거나 또는 시간이 없어서 정리를 못하는 사람들을 대신해서요. 필요한 공간을 정리해주고 깨끗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일입니다. 또한 정리 수납 컨설팅을 통해 좁은 공간을 더욱 크게, 지저분한 살림을 깨끗하게, 숨겨진 공간을 찾아드리는 일입니다. 오늘 모인 이분들 바로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컨설턴트들인데 냉장고 정리를 필두로 체계적인 실습이 시작된다. 냉장고 정리는 안에 있는 물건을 바꿔주고 내고 그 안에 있는 걸 또 다시 청소를 하고 분류를 하고 날짜 지난 것은 버리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냉장고 정리에 있어 내용물을 알 수 없는 검은 봉지와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물은 우선 제거 대상. 잘 놓으시긴 놓으셨어요. 그래도 여기에서 나는 넣은 사람은 알아요. 알지만은 다른 식구들을 바라볼 때 이걸 여기까지 봐야만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지퍼백, 또 생선, 육류, 떡 종류, 양념류 분류를 할 거예요. 그게 기본적인 거거든요. 냉장고 정리에서는. 정리정돈에 있어 각종 바구니는 필수 장비. 먼저 냉장고 안에 각종 식재료에 대한 분류가 시작되는데 와 여기 2008년, 2007년 이런 분들 많으시죠? 냉장고에는 내용물 확인이 가능한 투명 용기나 비닐을 사용하는 것이 필수. 또한 냉장고 공간은 30% 정도는 비워놓는 것이 좋으며 음식물에 따라 지정석을 만들면 섞이지 않고 깔끔히 정리할 수 있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냉장고 정리 실습이 끝나고 이어지는 철저한 평가. 대표님이 매긴 오늘의 점수는? 100점에 90점. 이랬던 냉장고가 이렇게 변했다.
이것이 바로 정리정돈의 놀라운 힘. 제 물건이 아니라서 마음대로 못하고 이러는 점도 있지만 고객님 상황에 맞춰서 해드리다 보니까 다 정리하고 나서 봤을 때 너무 뿌듯하고 아 내가 정말 고객님 입장이라면 정말 너무 내가 비용을 지불하지만 너무 고맙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냉장고뿐만 아니라 각종 식기와 주방도구로 어지러웠던 싱크대, 수납장도 모두 좌우로 정렬. 특별히 뭐 어렵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단지 이제 살림을 해오는데 조금 더 연구를 하고 조금 더 체계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 보완하면 제가 직업으로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 교육을 통해서 전문적인 여성으로 프리랜서로 아이 키우면서 할 수 있는 좋은 일이라는 생각도 들고 제 집안 살림에도 너무 도움이 되고 그래서 참 좋은 기회를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살림하는 주부들의 특기를 살릴 수 있는 정리정돈 컨설턴트는 무엇보다 소자본 무점포 창업이 가능하니 여성들의 부업으로 안성맞춤인데 전문 수납 과정을 초급, 중급, 고급 전문 과정을 배우시고 실습을 하셔야지만 이 일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노하우를 가지게 되시면 따로 창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해묵은 옷들로 가득 찬 옷장도 오늘의 정리 대상. 이러한 옷장을 잘 정리하기 위한 방법엔 어떤 것이 있을까? 정리의 시작은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년 이상 쓰지 않는 것이나 입지 않는 것은 버려서 공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고요. 옷장은 계절별, 종류별로 나누셔서 각 지정석을 만드셔서 수납을 하시면 잘 수납이 되고요. 싱크대는 자주 사용하는 그릇들은 손이 닿는 곳에, 자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수납을 하시면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리정돈 서비스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한데 냉장고, 싱크대 정리를 기준으로 4시간 작업에 약 3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 일반 가정집에서는 냉장고나 싱크대, 옷장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서비스가 가능하고요. 사무실은 서류 정리를 못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요. 그래서 서류 정리, 가게, 미용실 어떠한 공간이라도 저희가 서비스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유지 방법도 저희가 다 가르쳐드려요. 그래서 어떻게 유지하는지 예, 그렇게 관리를 해드립니다. 깔끔한 정리정돈을 통해 가정의 행복을 책임진다. 생활에 바쁜 많은 사람들의 고민을 해결해주고 있는 정리정돈 컨설턴트에 주목해보자. 네, 앞으로 정리 수납 대행 서비스를 통해 일하고 싶은 여성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소득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여기는 서울 무역 전시장에서 열린 창업 박람회 현장. 여러 프랜차이즈 업체들 중에 눈에 띄는 한 업체가 있었으니 시원한 마사지가 일품인 이곳이 바로 두피 탈모 관리센터. 각종 스트레스로 위협받는 현대인의 두피를 친환경적으로 관리한다. 뷰티 업계의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각광받고 있는 두피 탈모 관리 프랜차이즈를 만나보자. 두피 탈모 관리에 대해 알아보고자 찾아온 곳은 경기도 일산에 있는 한 프랜차이즈 전문 기업.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친환경 두피 관리센터 프랜차이즈 기업이라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회사는 친환경 두피 탈모 전문 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기업입니다. 제가 회사를 창업하면서 세 가지 모토를 가지고 출범을 했는데요. 그 세 가지는 첫 번째가 아낌없이 주는 나무, 그리고 가족이 행복한 기업, 세 번째는 선량한 친환경 정책 세 가지입니다. 탈모 사업을 시작하시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나요? 저희 회사의 모태가 된 것이 제가 2009년 2월 달에 민간으로 설립한 연구기관이었습니다. 그 연구기관을 하면서 여성의 사회적 일자리와 그리고 여성의 소자본 창업 모델을 개발하는 일들을 했었는데요. 그때 여성분들이 가장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분야가 뷰티인데 뷰티 분야 중에서도 지금 기존에 있던 헤어나 스킨, 바디, 네일 쪽은 레드오션으로 전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틈새를 바라봤던 게 현재의 두피 탈모 사업이었습니다. 친환경 시스템으로 두피 관리에 효율적인 솔루션을 제시한다. 2010년 설립된 이 기업은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60여 개 프랜차이즈 매장을 계약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회사의 가장 큰 경쟁력이라면 가장 독보적인 제품 솔루션과 진단 및 관리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132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로스펙터라고 하는 성장인자 단백질을 핵심 원료로 해서 저희가 전문 제품을 OEM 제조 생산하고 있습니다. 깔끔한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관리센터 안으로 들어오니 먼저 친환경 두피 케어 제품을 이용한 두피 각질 제거가 시작되고 진동 마사지로 모공을 확장시킨 다음 스팀으로 마무리. 어제 좀 좋아졌나요? 펌을 해도 잘 이렇게 안 나오고 모발이 축 처지고 가늘어지고 요즘 그것 때문에 그다음에 정수리 부분도 괜히 좀 빈 것 같이 보이고 이거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건지 한번 진단받으러 왔거든요. 여러 가지 원인들에 의한 두피 질환을 겪고 계시는 고객님들하고요. 탈모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에 대해서 케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심각한 환경오염과 식생활의 변화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각종 두피 트러블 및 탈모 증상을 경험하고 있는데 흔히 말하는 뿌르즈라고 하죠. 염증 반응이 있으신 고객님들이 있고요. 덴드러프라고 해서 비듬이 많이 있으신 고객님들이 있으세요. 그리고 지루성이라고 해서 기름이 과다하게 분비가 되는 그런 지루성 두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가장 흔한 증상이고요. 현저하게 지금 증가되고 있는 추세고요. 직장인들이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가장 큰 원인이 있고 또 출산 후 탈모라고 해서 여성분들이 겪는 탈모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이러한 각종 두피 트러블과 탈모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친환경 두피 케어 솔루션이 필수. 계면활성제라든지 그런 게 따로 첨가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두피나 모발 둘 다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고 특히 저희 트리트먼트제는 실리콘 성분이 전혀 없는 거기 때문에 헤어 로션처럼 젖은 상태에서 바르시기만 하고 헹궈내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창업을 위해서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한데 두피 탈모 관리는 미용업의 일종으로 특별한 자격이 필요 없고 비교적 소자본 창업이 가능한 것이 장점. 지금 현재 저희가 두피 관리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때문에요. 그리고 저희가 추구하는 게 소자본 창업이다 보니까 종전에 어쨌든 진행하고 있는 창업 모델보다는 굉장히 적은 자본으로 그래서 1억에서 1억 5천 이내에 자본금을 가지고 창업을 하실 수가 있는데 현재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떤 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부분은 창업에 대한 투자 비용 대비 최소 10% 이상의 수익률은 가져갈 수 있는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피 관리를 받아본 고객들의 반응은 어떨까? 사람들 스트레스도 많고 또 머리도 많이 빠지잖아요, 요즘. 그래서 젊은 사람부터 20대부터 뭐 계속 빠지니까 수요층이 많아지지 않을까. 앞으로는 또 다 건강에도 관심이 많고 또 나이 드신 실버 세대들이 또 많이 본인한테 투자하는 이제 앞으로 시기잖아요. 차별화된 아이템과 첨단 관리 장비 그리고 친환경 두피 케어 제품으로 승부하니 고객들 마음 사로잡는 것은 시간 문제. 우선 여성들이 창업할 수 있는 업종이 제한적인데 두피 탈모 시장 같은 경우는 여성들한테 아주 적합한 아이템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현재 지금 가양역 앞에서 인테리어 중이고 6월 중순에 오픈 예정입니다. 앞으로 잘 돼서 2호점, 3호점까지 발전해 나가는 것이 제 꿈입니다. 이제 초보인데도 불구하고 오픈한 후에도 이제 본사에서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이랑 지원, 홍보 지원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그런 어려운 점은 없는 것 같아요. 두피 탈모 관리라는 틈새 아이템을 통해 성공 창업에 도전한다. 친환경 시스템을 통해 두피 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고 있는 이 기업의 밝은 미래를 기대해본다. 제가 회사를 창업할 때부터 생각해왔던 부분이 저희 브랜드를 가지고 해외로 진출하는 게 저희 목표였습니다. 현재는 올해까지는 국내에 좀 많은 숫자의 가맹점들을 확보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제품 솔루션과 관리 시스템을 가지고 해외 진출해서 저희 브랜드를 통해서 국위를 선양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렇게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은 공간을 채워주는 아름다운 가구들 때문일 겁니다. 실용성에 거기에 특별한 디자인으로 나만의 색다른 공간 연출을 가능하게끔 하는 가구 제작 전문 기업을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생활 수준이 향상될수록 가구는 우리의 생활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게 된다. 수납 공간 위주의 기능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었던 과거에 비해 지금은 기능뿐 아니라 장식적인 측면이 많이 부각되었고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하는 차원으로까지 승화하게 되었다.
자신의 공간 연출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해 가구 디자인 전문 업체를 찾아가 봤다. 디자인 가구 제작에 그치지 않고 상업 공간 인테리어까지 하신다고 들었어요.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그 업소용 가구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요즘에 그 상업 공간에 들어가는 뭐 호텔 가구라든가 뭐 레스토랑, 카페 이런 프랜차이즈 가구까지 모든 소비자의 구매에 맞게 제작도 하고 판매도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대표님만의 경쟁력은 어떤 부분일까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다른 회사와 다르게 저희는 전부 다 일원화를 시켜놨어요. 저희 회사 자체는 처음 제작하는 제품부터 소비자가 마지막까지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디자인팀부터 배송까지 저희 자체는 다 제작을 합니다. 이제 다른 회사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렌더링이라고 해서 처음 제작하는 품목을 다른 데 의뢰를 해서 만들어 온다든가 아니면 자기 제품이 아닌 타 제품을 자기 제품 회사에 갖다 놓고 이름을 붙여서 파는 회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전부 다 처음서부터 끝까지 저희 제품을 제작하고 저희가 물건을 만들어서 납품도 하고 사후 관리 AS까지 완벽하게 처리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주로 상업 공간의 가구를 제작, 판매하고 AS까지 책임지는 이 업체는 독자적 브랜드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대표에게 탄생 배경에 대해 들어보자. 저희 회사에서 이제 브랜드 가구를 하게 된 동기는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예전 같으면 그냥 단독 품목으로 한 가지만 가져가면 되는데 지금은 차별화된 것을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개개인 각각 개개인에 맞게 저희가 디자인을 해서 만들어주는 품목을 하기 때문에 제작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손님이 원하는 그런 취향에 맞게 저희 자체 내에서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저희 자체 브랜드를 만들어낸 겁니다. 자체 브랜드를 가질 수 있었던 원동력은 가구에 관한 전체적인 이해와 가구 디자인 프로세스에 맞는 노하우를 가지고 가구를 디자인하는 3D 디자인 팀의 역할이 컸다고 하는데 3D 디자인 팀의 주요 업무는 무엇일까? 납품을 하기 전에 이제 그 현장에 맞추어서 레이아웃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또 레이아웃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인테리어 컨셉에 맞추고 또 마감재, 규격, 또 이제 공간적인 활용을 위해서 가구의 이제 그 디자인이라든가 이제 사이즈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을 잡아가지고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소비자와 여러 단체에서 인정받은 기술력 그리고 노하우로 주로 상업용 가구를 제작하는 이 업체의 매장을 살펴보도록 하자. 와, 매장에 상당히 다양한 가구들이 있는데요. 예. 어떤 품목들이 있는 건가요? 예, 저희는 보통 상업용 가구를 취급을 하고 있고요. 이제 카페, 레스토랑, 커피숍, 호텔 등 그런 가구로 나가고 있는데 요즘 주 트렌드는 커피 전문점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는 그런 가구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생산, 배송, AS까지 일원화시켜 고객 만족을 위해 완벽하게 처리한다는 이 업체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영업용으로 보고 있는데요. 예, 좀 몇 군데 둘러봤는데 여기가 좀 더 탄탄하고 좀 다양하게 있는 것 같고 마음에 드는 것이 많아서 좀 고르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저희 매장에는 젊은 층들이 많이 오는데요. 그 여성분들이 아주 좋아하세요. 이 컨셉이 인테리어하고 의자라든가 모든 게 자유분방하게 그 틀에 얽매이지 않고 알록달록하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좋아하세요. 저도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현안하고 실용적인 색다른 공간 연출을 위해 자체 브랜드 개발에 힘쓰고 차별화된 전략으로 노력하는 이 업체의 향후 계획을 들어보자. 국내보다 국외, 그러니까 국위 선양도 많이 겸의가 되는 거겠죠. 훨씬 더 물건을 많이 수출할 수 있도록 제품 개발도 더 신경 쓰고 저희 자체 내 상표 등록이라든가 그 다음에 자체에서 만든 브랜드 제품을 훨씬 더 많이 판매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많이 하겠습니다.